온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자영업자 울리는 전기료 폭탄 고지서입니다. 올해 폭염 일수가 역대 3위를 기록하면서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값비싼 전기요금에 하소연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왔는데요.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월세가 72만 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월세보다 많다고 토로했고 그 밑으론 작년보다 전기를 더 적게 썼는데 오히려 요금 쭉 올라갔다며 동조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.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 거래량은 잠정 집계 결과 역대 여름철 가운데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늘어난 전력 사용량은 산업용보다 가정용과 상업시설에서 더 쓴 것으로 보입니다. 누리꾼들은 올라도 너무 올라, 이 정도면 자영업하는 게 죄다. 에어컨 안 틀면 그만큼 냉장고가 더 돌아가고 대체 어쩌란 말이냐. 이러니까 빚내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수두룩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